이게 어항 하나도 그렇지만 여기 지금 거실에서 여기 보시면 다 거실. 심지어 여기 TV 밑에도 이렇게. 와, 알통 너무 이쁘다. 아, 이게 손목이 왠지 좀 싸가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 네. 지금도 싸가워요? 네. 오, 진짜 잘 먹는다. 아, 오, 되게 많이 드신데요? 아니요, 실시간이에요. 이게 그러면 분양가가 대충 어느 정도 될까요? 땅 기준. 이 친구들로 한번 또 이번에 리딩 해볼 생각으로. 근데 공간을 너무 이쁘게 꾸며주시네요. 이렇게 여기 있는 수초, 여기 있는 수초, 네. 여기 있는 수초. 이게 지금 이 칸막이로 구분을 해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네. 아, 그러면 지금 이게 직접 브리딩 하신 거예요? 네. 물포,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무제한 TV의 물포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가정집에 왔는데요. 지금 중문 사이로 어항 같은 거 보이세요? 여기 지금 거실이 어항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집인데요. 얼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 어항이 여기 진짜 많다 그래가지고 와봤는데 실제로도 엄청나게 많네요. 혹시 좀 어항 좀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아, 네. 어떤 게 그럼 메인 어항일까요? 사실 예. 저한테 가장 메인 예. 이제 이 어항인데. 아, 요거요? 네네, 알콩들 들어가 있는데. 이게 엔젤이 이렇게 가득 키워도 되는 거예요? 많이? 아, 여과력만 갖춰주면 상관이 없어요. 아. 여기가 지금 사실 여과력이 제일 빡세게 좀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한수를 또 자주 하는 편이라. 네, 괜찮습니다, 아직까지. 이거 진짜 완전 그냥 자연 그 상태, 아마존 막 이런 느낌이에요. 와, 이거 레이아웃을 진짜 잘하셨네요. 따로 배우신 거예요? 아니요, 이제 그 뭐 자주 가는 수족관 사장님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네, 그렇게 해서 공수 재료들 공수해다가 작업을 했네요. 알통, 와, 알통 너무 이쁘다. 이상하게 생모빌로는 왠지 좀 싸가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 지금도 싸가지요? 네. 오, 진짜 잘 먹는다. 와, 하나하나도 그렇지만 여기 지금 거실에서 여기 보시면 다 거실. 심지어 여기 TV 밑에도 이렇게. 네. 와. 저것들이 이제 다 그냥 수초. 예. 제가 지금 길러서 예. 수초들이 좀 잘 팔리는 추세라서. 네. 처음에는 생물들 위주로 하다가. 네. 요즘은 이제 수초들 좀 많이 네. 하고 있어요. 아, 이거 그럼 분양도 하세요? 이렇게? 네네. 수초들은 계속 상시로 분양 나오고, 오늘도 방금에서. 네. 거래하기 오신 분들이 또 계셔서. 포장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주로 이제 당근마켓 같은 데다가. 네. 오, 저기 엄청 큰 물고기도 있는데요? 아, 네. 버터플라이 코인가요? 네, 맞아요. 네, 버터플라이 맞고요. 아. 모자잉어들인데, 예. 처음에는 새끼 때 와이프가 너무 좋아해서 네. 드렸어요. 드렸는데, 점점 자라가지고, 괴물이 돼가고 있어요, 이제. 아, 새끼 때 들여오셨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아, 오, 되게 많이 드시는데요? 아니요, 수십만이요. 이요? 네. 속도는요. 바닥에 있는 거를, 와우. 크게 한 입씩 물어요. 한번 할 때마다 이게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이라. 아, 근데 아~ 여기 저 처음 보는 물고기도 있어요. 네, 저도 처음 봐가지고 생선에서 네. 드렸는데, 네. 일단 정식으로 푼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푼터요? 네, 호주에서 사는 물고기라고 하고, 생선이 엄청 커서 네. 한 마리만 키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여기 지금 알을 붙여놓은 거예요? 네네.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지금 계속 알을 발박해놓는 상태라서 아~ 제가 인공적으로 일부러 따로 분리해서 부화시켜서 그래서 이걸 지금 칸막이를 해놔서 애들이 지금 못 먹도록 네.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그럼 이렇게 두면 이게 부화를 해요? 네. 보통 한 8시, 제가 제 주관적인 생각은 8시간에서 네. 10시간 정도 있다가 네. 따로 분리를 하면 부화를 한다고요. 그러면 네. 지금 이 친구들이 엄마 아빠예요? 네. 얘는 지금 알을 낳았는데 보지는 못하는 상황이에요. 네. 이게 그러면 분양가가 대충 어느 정도 될까요? 싼 기준으로 한 50 정도 거래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50만 원이요? 브라인 열심히 끓이고 계시네요. 네. 브라인을 이제 주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작은 애들이 이거 먹어요? 네. 소문 벌써 안 나봐요. 애들이 50만 원. 와. 여기 몇 마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세보지는 않았는데요. 네. 대충 한 4, 50마리 정도 지금 현재 있는 것 같아요. 어? 여기 지금 배타항이 또 있네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얘네들이 지금 현재 약간 좀 이제 면식관계를 지나가는 사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고 이 친구들로 한번 또 이번에 브리딩 해볼 생각으로. 근데 공간을 너무 이쁘게 꾸며주세요. 와,
수 있구나. 이렇게 또 공간을 이쁘게 밑에 4초까지 해서. 네. 저는 들어오면서 여기는 못 봤는데, 아, 여기가 대박이다. 어, 여기 뭐 식물이 또 있는데요? 네, 이거는 그냥 이제 우와. 길러서 바로 먹는 그런 건데, 저희 집이 좀 구조상 불이 좀 안 들어오다 보니까, 아. 빛이 좀 들어와야 좀 식물 키우기가 쉬운데, 좀 안 들어와서. 그렇구나, 여기 오늘 상추예요. 네네, 여기는 상추고, 또 옆쪽으로 보시면 이제 깻잎도 있고요. 어, 깻잎 있어요? 네, 여기 깻잎 보시면 깻잎. 와, 깻잎이다. 와.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있는 걸 그냥 들러서 먹는 이유입니다. 근데 여기 이거 이수초 모양이 너무 특이한 것 같아요. 연꽃 같은 거. 아, 네. 맞아요. 연꽃 종류고요. 아, 연꽃 종류? 가가부타라는 이제 수초인데. 어? 가가부타요? 네네. 아. 요런 것도 가격이 어느 정도예요? 요런 아니, 요런 것도 이제 한 초에 500원에 지금 아, 저렴하게. 와, 여기 얘는 진짜 뭐 좀. 그 적상추 같이 생겼네. 아, 네. 얘가 이제 타이거로커스라는 종이고요. 원래는 이제 레드와 그린으로 나눠져 있는데, 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타이거로커스거든요. 그래서 뭐 녹색빛도 들고, 이제 빨간빛도 들고 합니다. 자세히 보면 오토신들이 이렇게 네. 또 청소하고 있네요. 네. 오, 여기도 있었네요. 어머니? 네. 와, 진짜 이쁘다, 여기. 이렇게. 와. 이렇게 여기 있는 수초, 여기 있는 수초, 네. 여기 있는 수초 이게 지금 이 칸막이로 구분을 해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네, 안 그러면 아. 이제 서로 같이 엉켜버려서 나중에 이제 결국엔 높이 자라는 애들만 네. 살아남게 되거든요. 어? 이거 그거 아니에요? 글라스 캣핏이? 네, 맞아요. 글라스 캣이. 와, 이런 것도 키우기 쉬워요? 어때요? 네, 굉장히 쉬워요. 제가 키워본 결과로는 사실 수초랑 같이 자라면 네. 뭐 아무리 작은 애들도 꽤 오래 사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있는 애들이 다 그러면은 그 2년 된 네, 2년 정도 되는 애들이에요. 통통하네요. 네. 아, 근데 여기는 보니까 저기 네. 새우도 크기가 엄청 크네요. 네, 야마토 새우들이 이제 아무래도 좀 오래 있다 보니까 좀 덩치가 네. 많이 커졌고. 와, 진짜 크다. 네, 새우들이 없으면 수초들이 이제 네.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이끼가 올라오는데 아. 이 이끼들이 감당이 안 돼서 보통 지금 수조당 새우가 한 1,000마리에서 2,000마리 정도? 네, 그 정도 수조당 하나씩 다 넣어놓은 상황이죠. 아... 여기 지금 빈수조인데 왜 이렇게... 아닙니다. 여기 가까이 보시면 네? 아까 풀블랙 치어들 이제 막 태어난 애들이 좀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이게 지금 구피가 아니에요? 네, 풀블랙 치어들입니다. 와, 이거 아 저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봤을 때는 구피 치어인가 했는데 아, 네. 와, 엔젤이네요. 네. 근데 여기 지금 베타들은 왜 넣어주신 거예요? 아, 얘네들은 지금 현재 제가 초반에는 열심히 팔다가 예. 요즘은 이제 뭐 일이 좀 바쁘다 보니까 분양을 잘 못 보냈어요. 아. 그래서 제가 다 브리딩 해서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 애들이긴 한데. 아, 그러면 지금 이게 직접 브리딩 하신 거예요? 네. 아. 얘네들은 처음에 치어 때부터 제가 먹여서 지금까지 키웠고 한 원래 이것도 많이 준 거예요. 한 3분의 1 정도 남은 거고 3분의 2 정도는 이제 분양을 다 나갔고 소파에 앉아서 한번 물멍 시점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앉아서 뭐 TV도 볼 수 있지만 옆으로 돌리면 아 이런 느낌입니다. 집안에서 이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요. 이렇게 아 TV도 보고 물멍도 하고 링수조? 링수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 사왔습니다. 아, 링수조에 이렇게 베타를. 네. 근데 사장님 궁금한 게 여기 이렇게 거실에 있잖아요. 네. 가족분들이 싫어하진 않으세요, 이거? 사실 이거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제 와이프 때문에 시작하게 된 거라. 예? 왜요? 와이프가 수박을 하나 놓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다섯 개 걸려다가. 네, 다 준비했어요. 다 준비해서 넣었는데 그때 들어간 생물들이 이제 구피들이 들어갔었는데 뭐 물생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네, 들어간 지 뭐 3일 만에 죽고 5일 만에 죽고 네, 계속 사다 넣어도 계속 죽고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작은 어항을 하나 들였죠. 그래서 뭐 설명도 좀 듣고 뭐 여과기가 뭔지 뭐 이런 거 다 듣고 해서 어항 하나로 시작을 한 게 지금 이제 정신 차리고 보니까 네, 이 모양을 보여드릴게요. 어항 하나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진짜 어항 하나 이런 거 함부로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처음이 어렵지? 시작하시면 그러니까요.